안녕하세요. 사람은 살면서 별의별 성격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없을 개망나니 유형의 사람을 한 명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피 터지는 싸움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신우이었습니다. 진짜 전쟁과도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누가 먼저 죽나 보자 하는 심정으로 피 터지게 살았더랬죠. 근데 그건 저뿐만이 아니라 저와 함께 전쟁 같은 시간을 보낸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말이죠. 이 시누이는 남편과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서 8살 터울의 늦둥이었는데요. 그렇다 보니 저희 시댁 안에서도 온갖 사랑을 다 독차지하고서 큰 데다 지네 양가 쪽에서도 가장 늦둥이었기 때문에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도 오냐오냐 자라 세상에서 지만한 왕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나 아주 여왕 노릇해가며 안하무인하게 사는 사람이었죠. 저희는 첫 만남부터가 아주 대단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 이야기도 꺼내기 전 한창 연애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인데요. 평소에 남편은 지 동생이라면 아주 껌뻑 죽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데이트를 하다가도 동생한테 연락이 오면 10번이면 10번이고 전화를 다 받아대는 겁니다. 처음에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서 그렇게 받아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가만히 대화를 들어보면 진짜 별 시덥지도 않은 내용들 뿐이었죠. 뭐 집에 들어올 때 치킨을 사오라는 둥, 자기 심심한데 뭐 하냐는 둥, 자기 옷 살 건데 용돈 좀 보내달라는 등의 진짜 10번이면 10번이고 전화를 받을 이유가 없는 내용들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서운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남자친구 동생한테 질투하는 게 좀 치사해 보이고 웃겨 보여서 티를 못 냈어요. 근데 저랑 같이 있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지 동생만 신경 쓰는 남자친구에게 서운함이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만나는 동안 한참을 참다가 서운한 마음이 계속 생기기에 한 번은 말을 했었어요. 근데 여동생이랑 꽤 많이 친한가 봐. 보통 남매들은 안 그렇던데. 우리는 터울이 좀 길어서 내 친구들도 좀 신기하는데 나는 동생이 내 눈에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고. 그럼 좋은 거지. 근데 나랑 있는 시간에는 나한테 더 신경 써줄 순 없어? 솔직히 우리 같이 있는 시간에 동생하고 연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우리가 지금 셋이 있는 건지 둘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그렇게 생각했어? 미안해. 나한테 동생이 좀 각별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심할게. 저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남자친구의 동생에게 질투를 한다는 사실이 좀 스스로도 웃기게 느껴져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동생을 챙기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저 혼자 속에 담아두는 것보다 한 번은 말하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어요. 다행히도 남자친구는 그 이후로는 저와 있을 때는 저한테 더 신경 써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답니다. 저는 워낙에 남편이 착하고 이해심이 많은 성격이라 동생한테도 그렇게 잘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저희 둘이 결혼을 생각하고 양가에 서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여동생을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이 여동생으로 인해 크게 당황을 하게 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시댁 쪽으로 간 상황이었어요. 시부모님 되실 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였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한 상태로 갔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정말 좋으신 분들이라 처음부터 시어머니는 제 손까지 잡고는 잘 왔어요. 오느라 고생 많았을 텐데 조금만 기다려요. 국만 데우면 되니까 맛있게 저녁 먹자고요. 라며 말씀을 해주셨죠. 시아버님도 어찌나 인자하게 생기셨는지 저는 이 집에 시집 오면 정말 좋은 분들과 인연을 맺을 수 있겠다 싶어 기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복병을 만나게 되어버렸어요. 그게 바로 시누이죠. 시부모님과의 대화는 남자친구만큼이나 잘 통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화목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있었죠. 근데 그때 조용히 있던 시누이가 갑자기 이야기 하나를 던지면서 저를 아주 민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니, 근데 혹시 우리 오빠랑 있을 때 나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우리 오빠 생전에 내 전화 씹는 사람이 아닌데 꼭 언니랑만 있으면 내 전화를 씹더라고. 그리고는 웃기지도 않게 문자로 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당돌하게 말하는 신우이로 인해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말을 얻는 거 있죠? 결혼 전부터 우리 오빠 너무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오빠 동생이라면 껌뻑 죽는 사람인데 저 벌써부터 서운해지려고 해요. 우리 오빠 내 거니까 뺏어가지 마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나 때문에 우리 오빠 못 건드는데 언니라고 나 안 봐줘요? 저한테 자기 오빠를 물건 취급하며 이야기하는 신우이를 보면서 저는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저희 시아버지가 나서 주시더라고요. 딸, 이제 네 오빠 놔줘야지. 언제까지 네 오빠로만 생각할래? 연애를 하고 결혼하면 당연히 지 마누라부터 챙기는 게 맞는 거지. 딸은 이제 엄마 아빠한테나 어리광 피우고 오빠는 놔줘라. 그 자리에서 제 편을 들어주신 시아버지로 인해 저는 겉으로는 가벼운 농담으로 취급하듯 웃어 넘겼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신우이는 어리광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 자리에서 어쨌게요? 시아버지가 그 한마디 했다고 아빠, 딸 편을 들어줘야지. 아빠부터가 지금 언니 편 들고 있네? 아 진짜 다들 너무해. 그러면서 삐진 채로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다 당황하며 시어머니는 저한테 미안하다는 소리와 함께 신우이를 달래러 들어갔어요. 그리고 남자친구와 시아버지도 저에게 미안하다며 굉장히 민망해 하셨죠. 워낙에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우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며 저보고 이해를 좀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쩌겠어요. 그때는 몰랐으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어차피 저랑 같이 살 사람이 신우이도 아니고 남편이라고만 생각했으니 그저 조화하지 않는 남편과 살 생각에 저는 신나서 결혼을 했더랬죠.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서 저희는 처음에는 시부모님과 따로 살았습니다. 근처에 살긴 했었지만 합가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첫째를 낳게 되면서 몸이 많이 안 좋아졌었는데 그때 회사를 쉴 수도 없는 상황인지라 아기를 봐줄 사람이 필요해지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그때 집에 베이비시터를 두고서 해볼까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있는데 왜 쓸데없는 데 돈을 써? 그냥 애들은 내가 봐줄 테니까 애들 생각하지 말고 일해. 어머니, 어머니도 힘드신데요. 아니야, 우리 손녀 보는 건데 뭐가 힘들겠어. 나 아직 애들 볼 만큼 힘 좋으니까 너는 일해라. 내가 애 봐줄게. 그렇게 해서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봐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1년 정도 시댁으로 애를 데려다 주고 하다 보니 애 짐도 거기로 다 들어가게 되고 저도 퇴근 후에 남편과 같이 애를 보더라도 몸이 안 따라줘서 아예 합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첫인상과 똑같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둘째, 셋째까지 낳는 동안에 힘들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하시고 아이들을 계속해서 잘 봐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생각하며 시댁살이를 잘하고 있었죠. 근데 제 인생의 복병이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신우이였는데요. 이 신우이는 같이 살진 않았지만 결혼해서 겪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골칫덩이던 거 있죠. 제가 먼저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그 뒤로 한 2년 뒤에 신우이도 결혼을 했어요. 그때는 저랑 시댁이랑 합가를 이미 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지친 정으로 와서 남편이랑 같이 못 살겠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근데 내용도 들어보면 전혀 아주버님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분에 넘치게 쇼핑하다가 카드값을 못 메꿔 혼난 걸 가지고 남자가 쪼잔하다며 와서 신세한탄하고 지가 밖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 맨날 새벽 늦게 집에 들어간 주제에 남편이 자기를 구속한다며 울고불고 질질 짜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솔직한 심정으로 꼴보기 싫어서 모른 척 했어요. 근데 저희 시부모님은 저한테도 좋으신 분들인 것처럼 본인 딸에게도 마냥 좋으신 분들이라 좋은 말로 타이르거나 하지 크게 혼내시진 않으셨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답답했는데 차마 시누이가 제 자식이 아니라 말은 못하고 그저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혼을 해버렸더라고요. 그것도 지네 친정 부모님이나 오빠한테 일말의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그것도 저는 뒤늦게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일 끝나고 제가 남편하고 만나 퇴근을 했는데 짐을 한가득 싣고 지 친정으로 온 시누이가 소파에 거의 드러눕다시피 해서는 또 엉엉 울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그동안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또 대판 싸웠나 보다 했어요. 대신에 처음으로 짐을 한가득 가지고 왔길래 좀 크게 싸웠나 보네 하고서 아가씨 오셨어요?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저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저희를 앉히고 하시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처음으로 합가를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얘 이혼했단다. 재산 문제 때문에 지금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도 없대서 우리랑 좀 같이 살아야 할 것 같아. 방은 전에 쓰던 방 있으니까 지방에서 지내면 될 것 같은데 너네는 괜찮겠어? 저는 시아버지 말씀을 듣고는 곧바로 싫다고 하고 싶었어요. 근데 솔직히 어떻게 그 자리에서 싫다고 하겠어요? 게다가 이혼하고 돌아온 본인 딸이 갈 데가 없다며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래서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뒤로 저희는 같이 살게 되었고 그날부터 시누이와 저의 대결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저희 시누이는 역시나 겪으면 겪을수록 진짜 별로인 사람이었어요. 세상에나 철딱서니가 이렇게도 없을 수 있구나 싶었죠. 게다가 여자인데도 괴팍하기가 말도 못했어요. 시누이는 정말 금쪽같은 자식이자 골칫덩이 중에서도 상골칫덩이였습니다. 진짜 가까이서 보니까 더 과간이더라고요. 우리 시누이는 이혼 후 지 친정집에서 아주 개망난이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요. 일단 자기도 돈을 벌고 있으면서도 시아버지한테 늘 용돈 달라고 때를 피워댔어요. 시아버지는 그때마다 돈을 주곤 했는데 그 돈으로 있는 사치 없는 사치 다 부려대고는 카드값까지 본인 아빠한테 또 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한 번씩 버릇 고쳐준다고 안 주면 바닥에 들어 누워서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무슨 다섯 살 어린애 마냥 자기 말을 안 들어주면 바닥에 들어 눕는 건 기본에 화가 나면 지네 부모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거나 물건 깨부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래서 늘 시부모님은 시누이로 인해서 골치를 썩으셨고 저희 남편도 이걸 셋이 힘을 모아서 버릇을 고쳐주려고 해봤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다며 고민스러워 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어떤 난리를 피워도 저 땡깡을 받아주지 말라고 했지만 마음 약한 이 셋은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늘 이 시누이의 땡깡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가 나무라거나 직접적으로 시누한테 뭐라고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동생도 아닌데다 다른 가족들도 다 가만히 있는데 제가 나서서 혼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거의 시누를 무시하는 쪽으로 늘 행동을 했고 시누는 그런 저를 대놓고 싫어했습니다. 근데 저를 싫어했어도 저는 무시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적응하며 살자고 혼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누가 그걸 따라주지 않던 거 있죠. 우리 시누이는 진짜 또라이 기질이 상당히 큰 사람이었어요. 제가 지를 무시하는 게 심히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저한테 골탕을 먹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지 기분대로 하는 게 심해서 조금만 배알이 꼬이면 그대로 담아두었다가 복수를 하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누가 저한테 옷을 하나 선물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선물이 아닌 폭탄이었어요. 사실 제가 좀 시누이보다 통통한 편이라 시누는 55 사이즈를 입고 저는 66 사이즈를 입는데 시누가 그걸 이용해서 저를 골탕을 먹이던 거 있죠.
신우는 5호 사이즈 옷을 두 개를 사와서는 사이즈를 말도 안 하고 언니, 옷이 예뻐서 언니 것도 샀는데 한번 입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얘가 웬일이래? 라고 생각하고는 신이 나서 옷을 살펴봤는데 딱 5호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이즈가 작다고 줄까 하다가 옷을 살펴보니 정 사이즈보다 좀 크게 나온 것 같기도 해서 한번 입어봤는데 역시나 작았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바꿔달라고 할 생각으로 아가씨 이거 작아요 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뒤에 이어지는 신우의 말에 아 내가 한 방 먹었구나를 제대로 느끼게 되었죠. 신우 왈 진짜 기가 찼습니다. 어머 작아요? 언니 살 좀 빼야겠다. 안 그래도 뒤에서 봐도 뱃살이 보이길래 좀 있으면 굴러다니겠다 생각했었는데 이게 안 맞아요? 큰일이다. 아줌마라 그런 건지 관리 좀 해요. 아유 어쩔 수 없네. 이거 사이즈 하나밖에 없는 거라 그냥 내가 입을게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 있으면 빅사이즈로 알아볼게요. 언니는 그게 딱이겠다. 라고 말하면서 제 손에 있던 옷을 확 하고 뺏어가는 거 있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민망함과 화가 같이 올라왔어요. 그때 저는 머리끝까지 화가 났지만 반박할 말이 없어 분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뒤로도 이 아가씨라는 사람은 끝을 모르고 기어올랐어요. 그리고 마치 저를 골탕 먹이려고 태어난 사람같이 행동했죠. 신우는 한번 제가 그렇게 당한 게 아주 지 맘에 쏙 들었는지 그때부터는 무조건 제가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시비조에 저를 약올리려고 작정하고 사는 사람처럼 난리를 피워댔어요. 심지어는 우리 애들까지 들먹였죠. 언니, 우리 둘째 조카는 어떻게 된 게 그렇게 무식해요? 이제 7살 되는데 숫자에 그렇게 약해서 어디다 써먹는데요? 우리 오빠는 똑똑했는데 언니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죠? 딱 보니 언니 닮았네. 우리 조카 불쌍해서 어쩌나. 나중에도 저러면 커서 뭐가 될지 눈에 훤하네 훤해. 나는 내 자식 저렇게 안 키워야지. 라고 말하면서 사람 속을 뒤집는 거예요. 애까지 건들면서 하는 말에 저도 더 참을 수 없어 반박을 했습니다. 아가씨가 몰라서 그러는데 저 대학교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어요. 중고등학생 때도 공부 잘한다고 칭찬도 많이 받고요. 오히려 우리 남편 말 들어보니까 아가씨는 대학도 재수해서 겨우 전문이었다면서요. 나중에 아가씨 결혼하고 나서 태어날 애기 생각한다면 공부 잘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셔야겠네요. 라고 같이 골려주었어요. 이런 저희 둘의 피 터지는 기싸움에 중간에서 새우등 터지는 건 솔직히 우리 시부모님과 남편이었습니다. 근데 이들도 자기 딸과 여동생이 철부지라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별소리 못하며 지켜만 보고 있었죠. 근데 저는 이들을 생각해서 더 아가씨를 골려주고 싶어도 꾹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신경전은 계속되었는데 아슬아슬하게 그 선이 잘 지켜지다가 결국에는 피를 보게 되는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이 신우라는 사람은 늘 저희보다도 늦게 들어왔는데 꼭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저희 가족 모두 밥 다 먹고 한참 치운 뒤에 겨우 쉬고 있으면 그때 친구들이랑 술 진탕 마시고 들어와서는 저희 시모한테 또 밥을 차려달라고 난리였죠. 본인은 술 먹고 엄마 밥을 먹어야지만 술이 깬다나 뭐래나 별 가짜는 말을 해대며 시어머니를 괴롭히는데 한 번은 제가 보다 못해서 결국에는 총대를 메고 시어머니 대신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가씨, 아가씨가 차려 드세요. 나이가 이제 서른이 다 돼가는 사람이 언제까지 집에 들어와서 쉬고 계시는 부모님 못 살게 구실 거예요. 어머니는 이미 식사도 다 하셨는데 아가씨 때문에 또 차려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가씨가 직접 차려서 드세요. 저의 이 말에 아가씨는 술이 떡이 된 상태에서 열이 받았는지 곧바로 저에게 따지기 시작했어요. 언니, 어떻게 신우 무서운 줄 몰라요? 그럼 언니가 우리 엄마 대신에 내 밥 차리면 되겠네요.
며느리가 돼서 시댁집에 얹혀 살면 알아서 기어야지. 뭐가 그렇게 당당해서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10개라도 깔렸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꼬우면 언니가 우리 집 딸로 태어났어야죠. 아가씨,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사람이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요? 아가씨나 취했으면 곱게 방으로 들어가서 쳐 자요. 저는 저를 하대하는 아가씨의 말에 더 열이 받아 지지 않고 받아쳤고, 이 사람은 원래도 괴팍한 성격에 술까지 취하니 눈에 더 뵈는 게 없었는지 완전히 또라이로 돌변해 자기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저를 향해 다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거실에 있는 화병까지 깨부수면서 그 잔여물이 제 얼굴을 스쳐 피까지 나게 되었고, 시부모님과 남편이 다 놀라 난리를 피우는 시누이를 그제서야 제압하며 말렸어요. 그리고는 저희 둘을 분리시켜 남편은 저를 달래고 시부모님은 시누이를 한참을 혼내는 듯 했는데, 술이 떡이 된 데다 지네 부모님을 지 아래로 보는 아나무인 시누이가 그 말을 들을 턱이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시누이를 거의 달래다시피 해서 들어가 재운 뒤에 시부모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때는 그 사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께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가씨요, 저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이미 다 커버리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저 버릇 고치시려면 제발 좀 받아주지 마세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이제 아닌 건 제발 칼같이 끊어. 안 그럼 평생 저러고 살다가 혼자 독수공방하며 사는 팔자 될 판이니까. 저는 대놓고 쓴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앞으로 어떤 사고를 칠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때는 시부모님도 느끼는 바가 컸기 때문에 남편도 시부모님도 제 말에 반박을 못하고 듣고만 계시더라고요. 그들이 조용하니 저도 별말 하지 않고 그날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와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져 저희는 서로 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시누이의 아나무인 행동은 계속되었고요. 그렇게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시누이의 만행으로 인해 저는 이제는 분가를 해야 하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아주 갑작스런 때 시누이의 만행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는 계기가 찾아오게 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누이가 신이 난 상태로 집으로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하는 말이 엄마! 아빠! 오빠! 나 프로포즈 받았어. 조만간 집으로 데리고 올 테니까 잘 봐줘. 진짜 좋은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신우의 재혼 발표에 저희 모두 다 어리둥절했습니다. 근데 신우가 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나 재혼이라는 거 말 안 했으니까 비밀로 해줘. 이 사람이 좀 고지식한 사람이라 내가 이혼한 줄 알면 난리 나니까 꼭 다들 비밀로 해야 해. 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때부터는 제가 걸렸는지 아주 그냥 저한테 온갖 알랑방구를 다 끼며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다 검은 속내가 있었어요. 한 번은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 있죠. 언니, 그동안 내가 좀 심했죠. 우리 언니 내가 겪어보니까 진짜 속 깊고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우리 오빠 뺏어간 것 때문에 질투가 좀 나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해줘요. 그리고 저 이혼한 것도 꼭 비밀로 해주시고요. 대놓고 지 속내를 보이는 시누이로 인해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치며 겉으로는 그냥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웃어넘겼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의 남자친구가 집에 인사를 드리러 오는 날이 되었고, 시누이는 예비 시매부를 데리고 싱글벙글하며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진짜 웃기지도 않게 갑자기 평소에 안 하던 반찬 나르기부터 시작해서 수저도 딱딱 놓고 물까지 떠다 놓는 거예요. 저는 속으로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더랬죠. 그렇게 시누이의 어이없는 행각을 온 가족이 살펴보며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시누이가 한참을 떠들어대며 자기를 계속해서 예비 시매부에게 어필을 하더라고요. 자기, 나랑 같이 살면 진짜 복받는 거다.
우리 엄마 아빠 엄청 좋으신 분들이고 우리 오빠도 세상 천사야. 그러니 자기가 우리 집 식구 되면 얼마나 잘해주시겠어. 게다가 나처럼 자기 좋아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 꽉 잡아. 여기에서 우리 새언니가 얹혀 살면서 느꼈을걸? 우리 가족만큼 좋은 사람 없다는 거. 그쵸, 언니? 신우는 은근슬쩍 또 저를 내리깔며 친절한 듯 물어보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에 전혀 공감도 호응도 하지 않고 버르장 머리를 고쳐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행동하는 게 얄밉고 이런 자리에서도 자기를 쳐올리고 저는 깎아내리는 걸 보고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모든 사실을 말해버렸습니다. 이 한마디는 시댁이 쑥대밭이 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말이었죠. 아가씨, 얹혀 사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정말 인상 좋으시고 직업도 좋으시고 정말 좋으신 분 데리고 오셨네요. 너무 축하해요. 전 시매부는 능력도 없고 키도 작고 그래서 아가씨가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 어떡해. 죄송해요. 제가 말실수를. 이렇게 실수인 척 말을 하면서 그 기집애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저의 폭탄 같은 발언에 시매부는 완전히 당황해 얼굴빛이 시퍼레졌고 신우이 역시 낯빛이 완전히 변해서는 거의 용트름을 하듯 저에게 불같은 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야,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네가 봤어? 봤냐고? 내가 이혼 당하는 거 본 적도 없으면서 뭘 알고 그렇게 짓거리는 거야? 그럼 결혼식도 가고 결혼사진도 찍었는데 내가 가지고 와볼까? 네 입으로 다 싸질렀으면서. 그리고 이혼당한 날 집에 짐 싸들고 쳐들어와서는 엉엉 울어대면서 이혼당했다면 난리를 치고 이혼 기책사유도 너한테 있어서 집이고 뭐고 다 넘겨주고 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우리한테 와서는 이혼한 거 비밀로 해달라고 했으면서 어디서 큰 소리야? 저는 신우와 똑같이 언성을 높이며 따져댔고 그 뒤로 저희의 2차 싸움이 터졌어요. 그 모습을 보고 예비 시매부였던 사람은 당혹스러운 모습으로 도망을 갔고 시부모님과 남편은 또 저희를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둘 다 잔뜩 흥분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참을 앞뒤 안 보고 싸워대는 저희 둘은 누군가의 갑작스런 행동으로 인해 싸움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혼비백산하며 죄송하다며 그 누군가에게 싹싹 빌어야 했죠. 그 누군가는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둘의 싸움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는 말려도 소용이 없자 갑작스럽게 주방기구를 가지고 나오더니 그만 못해? 당장 그만 안 두면 나 죽어버릴 거야. 나 죽는 꼴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계속해봐. 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셨어요. 저희는 그걸 보자마자 혼비백산하며 어머니를 말려야만 했습니다. 이거 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지! 잘못 살았어!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워도 한참을 잘못 키우고 며느리도 이 시애미 말을 귀뜸으로도 안 들으니 내가 살 이유가 어딨냐고! 라며 서러움이 가득 담긴 화를 토해내기 시작하셨어요. 저와 저희 둘은 너무나도 놀라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며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진정하세요. 제발 그것 좀 내려놓고 말씀하세요. 그래 엄마, 내가 미안해. 내 잘못이야. 제발 그만해. 안 싸울게. 나 다시는 언니한테 안 대들어. 저희 둘은 정말 시어머니에게 싹싹 빌어댔고 시어머니는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시아버지와 남편의 제압에 겨우 진정하실 수 있었어요. 그렇게 울면서 화를 내신 시어머니는 탈진한 상태로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그 뒤로 시아버지에게 저희 둘은 아주 크게 혼나게 되었습니다. 너네 둘! 계속 그렇게 살 거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둘 다 꼴도 보기 싫다! 너는 이제 내 딸도 아니야. 어디서 네 새언니한테다 대고 따박따박 대들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서 다섯 살 난 애 마냥 집에서 땡깡을 피워대. 그리고 새아가 너도 아무리 네 신우가 미워도 그렇지 그러면 되겠어?
언제까지 둘이서 이 부모 가슴에 못 박을 거야? 시아버지의 진심 어린 화에 저희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혼나도 싼 상황이었어요. 그 뒤로 저희는 잘못했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고 시아버지는 그 뒤로 저희에게 약속을 요구하셨습니다. 너네 둘, 앞으로 한 번만 더 싸우면 이 집에서 당장 나가야 할 거다. 특히나 너, 너는 앞으로 애기짓 할 거면 이 집에서 살 생각도 마라. 그리고 그 못된 버릇 못 고치면 시집이고 뭐고 없으니까 당당하게 시집갈 수 있을 때 그때 남자 데려와. 아주 호되게 혼난 신우이는 그날로부터 찍소리 못하고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혹여라도 본인 때문에 부모님들이 잘못된 생각을 할까봐 180도 달라져서는 개과천선해 가고 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시부모님들 생각하는 마음은 일반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리 시누이는 그 뒤로 땡깡에 땡자도 못 부리며 쥐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고 있죠. 어찌나 얌전해졌는지 집에 일찍 들어와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집안일까지 도우며 엄청 착해졌다니까요. 저도 그런 시누이를 미워할 이유가 없어 그 뒤로는 조금씩 같이 옆에서 도우며 사이를 좁혀 나갔더랬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 저도 시누이도 서로 깨달아지는 게 있어 그동안 우리가 심하긴 했구나를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시누이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아가씨, 제가 그동안 죄송했어요. 솔직히 아가씨가 그런 태도 보이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저도 못되게 군 거 인정해요. 용서해요. 언니, 저야말로요. 제가 진짜 오냐오냐 커서 그동안 제 감정에 앞서서 언니 많이 괴롭혔어요. 언니야말로 저 용서해줘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저희 둘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심을 털어놓았고 그때는 울면서 서로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뒤로는 정말 친자매처럼 사이가 좋아져서 잘 지내고 있어요. 물론 신우는 그날로 파혼을 당했지만 솔직히 너무 고지식한 사람이긴 했어서 아마 같이 살아도 힘들었을 거라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오히려 정신 차리고 다른 사람을 또 만나고 있어요. 자기가 이혼한 것도 당당하게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잘 만나고 있는 듯 합니다. 가끔씩 저희 부부와도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하고 있네요. 저희 둘의 사이가 좋아지니 시부모님도 좋으신지 저희는 다시 화목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사람이 한 번에 고쳐지기 어렵다고 가끔씩 아나무인의 태도가 신우에게서 나오긴 하지만 참아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시부모님이 혼내면 바로 태도를 고치는 통에 정말 살만합니다. 우여곡절은 분명 있었지만 그래도 쓴나물 먹고 정신 차린 사람이라 그런지 점점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크는 거겠죠. 세상에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우리 중 아무도, 심지어 우리 중 가장 어린 사람도 잘못이 없지 않다. 그러니 꼭 신우만의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저의 태도를 돌아보며 고쳐야 할 것은 고치려고 노력하며 신우와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사연 참 웃기지 않나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온 가족이 다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저는 신우와 잘 지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우리 시부모님께도 효도하며 살아갈 거고요. 여러분도 저처럼 좋은 사람들과 평생을 살아가는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